권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지혜와 복덕의 채널입니다. 생활법문 연불 독송 좀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 해 주신다면 부처님 법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현성 원조입니다. 현재 깨어 있으면서 멀리 내다보라. 현성 원조. 현재 깨어 있으면서 멀리 내다보라. 예, 자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은 요즘 시대에도 대부분 국민들이 불교를 믿거나 불교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 동안 숭유억불의 정책이 너무나도 가혹하였습니다. 스님들이 한양의 사대문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니 자연 불교는 힘을 잃고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나마라도 불교가 남아있고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반면에 일본에서의 불교는 정권이나 군부로부터 탄압받는 일 없이 천여 년 동안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잘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자니 불교는 일본인들의 정신문화가 되었습니다. 불교가 세계화되는데도 일본이 많은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득세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2%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교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일본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내노라 하는 고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끔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문화의 영역에 관한 한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크게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1750년에 출생하여 1837년에 열반하신 임재종 묘심사의 선혜 스님과 관계되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은 살기도 꽤 괜찮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사가 찾아와서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남을 가훈 하나를 붓글씨로 써주시기를 스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선혜 스님은 부사, 자사, 손사의 여섯 자를 써주었습니다. 뜻은 이러합니다. 부사, 아버지가 죽고, 자사, 아들이 죽고, 손사, 손자가 죽는다. 그사는 축은이라기보다는 악담에 가까운 이 글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스님, 뭐 이런 글을 가훈으로 써주십니까요?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에 선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내 딴에는 신경 써서 써주어서 당신은 갖출 건 이미 다 갖추고 있지 않소. 그러면 가족들이 순서대로만 죽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소. 아버지가 죽은 뒤 아들이 죽어야지 거꾸로 되면 되겠소. 그리고 아들이 죽은 뒤 손자가 죽어야지 거꾸로 되면 되겠소. 가족들이 순서대로 죽는다면 그게 곧 행복이요. 거사는 크게 느끼는 바가 있어 일어나 삼배를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문을 들으실 때는 마음의 문을 확 열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다가는 좋은 법문도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법문도 어쩌면 아주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케이부타 빌리지 해변절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 방생부패를 기만 철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금강경 독송 사경 및 참선 수련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산중절 초입에 불교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북카페가 하나 열렸습니다. 예, 자세한 문의는 예, 해변절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오프라인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반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1시까지 수업이 진행되는데 예, 수업 내용에는 불교 교리 전반 그리고 참선 기도 등 이 명상 시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와서 꼭 좀 오프라인 공부를 하시고 길이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멤버십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멸업장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관세음보살